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SDI고요. 오늘 주가는 다시 한번 42만 원. 제가 오늘 월요일 아니면은 화요일 정도에 반등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, 반도체가 딱 쉬어갈 만한, 오늘 일정들이 굉장히 좀 빡빡하기 때문에, 오늘 이번 주가 또 수요일 날 우리나라에 휴장이잖아요. 그래서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. 오늘만 해도, 그렇죠? 오늘만 해도 업종을 굉장히 빨리 돌리고 있거든요. 전선, 유리기판, 화학, 정유, 뭐저 PBR들도 한번 강세를 보여줬고, 뭐 지금 친환경도 올라오고 있고, 2차 전지도 올라오고 있고. 오늘은 약간 또다시 압구간에 만들어졌던 이 캔들처럼 다 같이 반등 나오는 날입니다.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느낌이 강했던 날이었고요. 이번 주에 삼전의 그 컨퍼런스 콜도 있고, AMD 실적 발표, 뭐 퀄컴 해가지고 반도체 쪽은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집니다. 2차전지는 뭐 오늘 물론 흐름은 좋지만, 이게 오늘 좋은 게뭐 엄청나게 이번 주 일정에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좀 아쉬워요. 2차전지가 오늘 같은 날에 사실 좀더 강세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, 지금 코스피 쪽에 흐름이 좋은 업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수를 이제 예전처럼 막 2차전지 혼자 끌어올리고 이런 느낌이 없죠. 물론 뭐 포홀, 뭐 LNF, SDI,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양봉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, 작년과 같은 그런 강세,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2차전지의 어떤 그 탄력, 이게 쉽게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같이 다 같이 오르는 날이 한번 정도 이렇게 나오면은 또 앞에처럼 쉬는 구간을 다 줘요. 그러니까 이런 양봉을 연속적으로 좀 만들어 줘야죠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3개, 4개 연속 보여주는 거는 일도 아니었는데, 확실히 요즘에 시장이 좀 라이벌이 많아졌습니다. 라이벌도 많아졌고, 워낙에 이런저런 호재들을 달고 올라온 애들이 많은데, 2차전지는 요즘에 호재가 많이 없습니다. 그게 지금 2차전지한테는 가장 좀 딜레마죠.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엔 이슈를 달고 시장에 그 유입되는 돈들을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찬스 쪽에 뭐 호재 나온 거 있나요? 없죠. 네, 호재 나온 것도 없고, 반도체 쉬고 하니까 이제 지수는 어쨌든 빨간불을 좀 보여줘야 되는 날이었고, 그러면 코스피에 대형주들로 돈또 들어가고,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돈 들어가고,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장중에 그냥 막 양전하고 막 그랬잖아요. 이거는 코스닥이 그동안 좀 밀렸던 그 커버를 해주는, 이게 2차전지가 제 주도권을 갖고 간다?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빨간불을 좀 강하게 보여줘야 돼요. 왜냐면 투심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종목이 결국에는 저 둘이었기 때문에, 그거는 뭐 아직까지 딱히 바뀌진 않았죠. 대장주는 물론 대장주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뭐 SDI도 될수 있고, 뭐 LNF도 될수 있고, 뭐 여러 종뭐 퓨처엠이 될 수도 있고, 최근에는 퓨처엠이 제일 좋았죠.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. 근데 그 뒤로 호재가 안 나오죠. 다른 애들처럼 그렇다고 막 미국의 전기차 기업이 많아가지고 실적 발표가 계속 매주마다 전기차 한 기업, 뭐 배터리 만드는 한 기업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, 2차전지는 지금 눈치를 좀 봅니다. 딱 봐도 6거래일.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, 6거래일 동안 양봉 두 개거든요. 양봉 두 개인데, 심지어 그 양봉 두 개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이때랑 똑같다. 좀 지루하죠.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, 우리가 차분하게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를 기다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. 다만 내가 막 빠른 수익을 지금 가져와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, 그런 분들한테 지금 2차전지 쪽에 비중을 싣는 거는 메리트가 크게 없을 수 있다. 그거는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. 그렇게 매번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.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내일 일단은 이제 이 구간은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윗라인으로 캔들을 좀 올려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전에는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강세. 43만원 SDI도 3만원 한번 터치해주고 살짝 밀리면, 그때는 또 다른 업종들이 양봉의 흐름들을 좀 만들지 않을까. 그리고 지수를 방어해준다거나 지수를 다시 또 끌어올려주는 흐름들. 이런 식의 움직임을 예상해보면 될것 같아요. 지금, 뭐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꺾인다? 그게 무너진다? 이런 업종들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. 2차전지가 오늘 올라간다라고 해도. 이게 우리가 보통 업종의
좀 전환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업종이 크게 무너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한업종이 시장에 돈을 좀 끌어 이렇게 쓸어 모으는 그런 패턴으로 막 주도주급 종목들을 막두개 정도는 만들면은 아 얘네들이 당분간 좀 주도하는 그 주도 업종이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관점을 넣거든요. 그리고 그 메인 업종이 뭐 하나가 박살이 나는데 한쪽이 그 돈을 그대로 가져간다. 그러면은 아 얘네들도 지수를 좀 끌어올리겠구나 하는데 지금 2000년지에는 양쪽 어느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. 그냥 지수 따라가는 흐름이다. 그러니까 시장이 우상향을 보여주면 그림에 맞게 똑같이 우상향을 보여주고 네, 이 정도. 이 정도로만 딱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물론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려줄 수 있는 가격 라인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충분히 회복은 가능해요. SDI야 뭐 1월, 2월의 흐름이 좋았지만 대부분의 2000 종목들이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1, 2월 달에 이 고점 라인들을 다못 넘고 다시 내려갔습니다. 지금 추세가 어쨌든 힘이 붙기에는 대부분 다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. 좀 오히려 강세가 나오려면 더 올려줘야 돼요. 이게 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추세가 좀 돌아갔다라는 그 인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더 강한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못 기다릴 만한 영역은 아니다. 다만 지금 2000년지가 막 엄청나게 시장을 주도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여기에다가 비중을 때려박는 건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SDI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할 수 있습니다. 오셔가지고 저희 종목들로 매매 5월달 5% 수익 5개 종목 매매할 예정이고 한주 동안 그리고 또 지출 굉장히 많이 나가는 달입니다. 이럴 때 부지런히 매매 열심히 해야죠. 쉬면 안 됩니다. 네, 이럴 때 미리미리 다 사놔야 나중에 시장이 진짜 탄력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할수 있는 포지션을 만든다라는 거죠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